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화초는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을까? 엄마 이거 이래 할 건데? 아이고, 세수를 안 해가지고 우리 애기 눈 꽂힌 거 봐. 자, 분갈이를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되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저 집에서 물론 영상 찍는 것도 있지만 영상 안 찍을 때도 분갈이를 하루에 뭐세 개씩 막 이렇게 합니다. 봄에 못 해줬던 애들 지금 다 분갈이하고 있어요. 오늘 분갈이 할 아이는, 자, 이거 모습이 이렇죠. 얘가 설화예요. 설화가 월동도 잘하고 꽃도 예쁘고 굉장히 강인한 식물입니다. 얘를 저희 뽁뽁이 하우스에서 올 봄에 제가 3월인가 뽁뽁이 하우스 오픈했을 때 뽁뽁이 하우스에서 요 화분 그대로 월동을 하고 꽃을 달아가지고 나온 아이입니다. 뽁뽁이 하우스에서 3월에 꽃을 벌써 달았더라고요. 그렇게 강인한 식물이고, 추위를 이 모든 월동하는 식물들, 요런 아이들은 좀, 물론, 밖에서 이렇게 화분채로는 그냥 깡으로 월동은 좀 어려워요. 물론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분에 심긴 아이들이라도 이제 월동하는 애들은 뽁뽁이 하우스를 항상 겨울마다 지어주죠. 제가 이제 설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여기가 있고, 하나는 제가 먼저 분갈이를 했어요. 요거 하나, 요거는 이제 분갈이를 먼저 제가 했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영상을 못 저기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나 해놨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우리, 제가 이웃님한테 예전에 그 모란시장에서, 그러니까 꽤 됐죠. 4년 됐죠. 모란시장에서 나눔을 받은 설화예요. 그런데 얘들을 그냥 두 아이들을 봄에 꽃 이쁘게 봐놓고서는 저기 보일러실에다가 들여놨었어요. 물론 이제 해가 잘 들기는 하지만, 거기다 뒀다가 요즘에 이제 희소년 생화에서 설화가 그 작은 거, 작년에는 그거, 그 포트가 그 6,000원에 판매를 했던 거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올해는 그게 3,000원씩 나왔잖아요. 진분홍색 설화. 그걸 보니까 우리 애들이 얘가 또 걱정이 되는겨.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겨울 볕을 잘 받고, 그래야지 뿌리의 영양도 저장하고, 그래서 겨울 거뜬히 나면서 봄에 꽃을 피워주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얼른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는 분갈이를 이렇게 미리 혼자 해줬고요. 얘는 이제 이웃들과 함께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형편없어요. 애들이 그냥 뭐, 물론 제가 그때 또 이거, 봄에 영양제를 한번 꽃 피우고 나서 이런 애들 이제 봄에 꽃 다치고 나면은 이렇게 영양제를 한번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영양제를 한번 올려줬는데 잎은 다 말라가지고 이렇고 이걸 또 정리를 해. 하주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꼭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잎도 다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 보기가 뭐 너무너무 심란해요. 이런 애들도 잎이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도 그 보일러실에서도 제가 이제 항상 문을 열어놓고 물도 좀 챙겨주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 정리를 싹 해가지고 화분에다가 심을 건데, 화분은 요거 준비했습니다. 얘는 좀 이게 촉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얘도 4년. 분갈이도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너무 한 거지, 뭐야. 자, 요 화분 준비해서 이제 여기다가 미리 난석을 깔아 놓았어요. 이 화분이 이것도 또 수제 화분이라 이것도 또 무게가 꽤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가벼운 난석을, 배수층으로 먼저 깔아 놓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거 꺼내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선 잎 정리, 대충 잎 정리부터 하고서는 꺼낼게요. 이게 너무 정신사 나와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지가 이렇게 게으른 걸까요? 아, 너무 무심했어, 올여름에, 진짜. 애들을 뭐, 아예 저도, 우리 이웃님들도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올여름에는 아예 손 놓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다시피 했었죠. 살아남는 놈만 내 편,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이거 살아남는 애들은 이렇게 잘 살아남았어요. 얘들 밖에서 있지도 않고 창고 안에서 물도 뭐 자주도 안 주고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주고 그랬는데도 요렇게 잘 살아남아줬어요. 얘도 진분홍일까? 아마 그럴 거예요. 진분홍이었나? 그럴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 얘가 그래도 나름 촉수가 꽤 많습니다. 촉이 지금 시, 니, 다섯. 막 옆에서 이렇게 새촉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새촉이에요. 이렇게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요런 거는 지금 새촉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신통하죠? 야, 요거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뿌리를 꺼내봐야 되는데, 야, 아이고, 이거 바닥에, 땅바닥에다가 이거 깔고 시작하면 다 집에 있는 애들, 오래 있는 애들 이거 분갈이 하는 거예요. 야, 아이고.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마사하고 위에 얹어 있는 이런 애들은 좀 먼저 비워주고,
아이고, 무거울세. 이제 이거 화분이, 이 수제 화분이 더 무거울 텐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게 날이, 가을날이 되고, 또 얘네들 이제 몸 추스리고, 또 가을의 볕을 봐야 되고, 그래서 끈에 놓으면서 물을 요즘엔 좀 살짝살짝 또 많이 줬습니다. 한여름에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잊어버리고 있다 한 번씩 줬거든요. 근데, 대형사고, 이거 어떻게. 야, 오구, 예, 이제 이렇게 올라당 빠진다니, 그래. 어우, 와, 그래도, 아, 요거 잎 하나 부러졌고, 얘는 어차피 저기 망가진 잎이라 떼어줘야 되는데, 오, 다행이다. 엄마, 아고 놀랬잖아. 우리 화초가 그냥 기절을 해내. 야, 그이 설화가, 아주 자연이 빠져서 다행이네. 얘를 먼저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얘도 이렇게 화분이 높은 화분은 아니잖아요. 뿌리가 그렇게 깊게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나무들처럼 그렇게 굵은 그런 깊은 뿌리가 아니고, 이 설화도 이게 저기 초하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무가 아니고, 히말라야 바위치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초하지 뭐예요. 자, 요거. 그래서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서 뭐 빠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쉽게 빠져버리니까 그냥 깜짝 놀랐네. 애들 다치는 줄 알고. 잎이, 이런 애들은 또 잎도 시원찮고 그러네. 빨랑 이제 분갈이 하면은 새 흙에 들어가서 애들이 또 이제 건강하게 올려 가을을 지내고 이제 내년에 예쁜 꽃을 또 보여주겠죠. 자, 잎은 제가 지금 아까 잘라갖고 그렇게 뭐 많이 자를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묵은 아이라서 이 줄기에 벌써 이거 목대가 생깁니다. 이렇게. 튼실하죠. 이게 4년씩 다된 애들이에요. 잘안 보이시는지. 저도 잘안 보이네요. 또 낮에는 해가 이렇게 쨍하니까, 그리고 낮에 이렇게 해가 좋아야지 곡식도 있고 애들도 이거. 아, 이거 보세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뿌리가 살짝 초하니까 보이시기는 하시죠? 요렇게 볼까요? 자, 뿌리가 이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뭐 깊은 화분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요번에는 요거 수제 화분 지금 마지막 한 거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 뿌리도 안 깊은 데다가 너무 큰 화분에다가 해놓으면은, 글쎄요, 애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화분이 애들보다 크면 과습의 우려도 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처음에 데려다가 심을 때는 뭐 하나, 저는 우리 이웃님한테 나눔 받은 거는 그 화분채로 그냥 키웠으니까. 그런데 얘는 제가 이거 어디서 데려왔더라. 아휴. 그때도 흙 많이 안 털고 이렇게 작은 애를 심었었으니까 이제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리는지 뭐 했는지 몰랐어요. 또 그러니까 이 조고를 해보다 보니까는 뿌리가 이렇게 깊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3년, 4년을 여기서 있었네, 얘들. 그런데도 뿌리가 이렇게 길지가 않고, 자, 뿌리 여기 밑에 흙 잘라내니까 유미큼이에요. 뿌리가 유미큼. 그래, 이렇게 마지막 한 화분에다가 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흙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심어준 흙이라, 뭐 흙이 그렇게 막 나쁘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는 영양은 없죠. 영양 상태는 뭐 벌써 다 빨아먹었고, 제가 이제 봄, 가을로 챙겨준 영양제 먹고 여태 버틴 거죠. 아주 양심이 있어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분갈이를 해줍니다. 아, 얘네들한테 미안하지 뭐예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흙을 그렇게 막 굳이 많이 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대가 엄청 튼실합니다, 얘들. 오래된 애들이라. 세척도 나오고. 아, 이거 이제 올해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으니까 내년엔 더 예쁜 꽃을 피워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로 해줬고요. 완전 다 털지는 않았어요. 자, 요 정도로 하고 했고. 아이고, 좀 어떻게 대충 좀 치우고 해야겠네요. 이거 일단 나중에 치우더라도 이렇게 해놓고. 놓고, 이 화분에다가 넣어보니까 딱 맞네요. 화분 사이즈가. 이것도 직경이 그래도 한 18cm 정도는 됩니다. 이 화분의 직경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딱 넣어보니까,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자, 저렇게 가까이 놓고. 자, 그리고요. 이제 튼튼이 흙으로 할 거예요. 이 튼튼이 업은 뭐 어디에나 다 좋은 흙이니까, 이거 뭐 저기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뒤로 보여야 되겠네. 밑에 우선 이렇게 이제 한 3삽, 그래도 가득한 거 아니니까 한 2삽 반쯤 이렇게 넣어줬어요. 먼저 이렇게 넣어줘보고 얘를 넣어서 키를 맞춰봅니다. 아유, 물이 너무 많았나 보다. 요새. 자, 요거 이렇게 넣어서 키를 맞춰보니까 쭉 흙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반삽 정도. 두 번, 한삽 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얹어보면, 아, 됐네요. 자, 요렇게 하고. 애들이 그냥 새순이 나오면서도 애들이 이게 영양제 올려줬어도 영양이 부족했던 거야. 이거 영양제도 좋지만 흙에서 나오는 영양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에다가 튼튼이 흙으로 마저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튼튼이 업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분갈이 용토, 녹소토, 얘는 나무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곡토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산야초 있으시면 산야초도 넣으시고, 마사, 분갈이 흙, 마사토, 녹소토, 이제 산야초는 없다고 치고 그냥 세 가지만 이렇게 배합을 해서 넣으셔도 돼요. 1대1대1로 저는 이제 이게, 튼튼이 없으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1대1대1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웃자람도 별로 없고요. 마사가 많이 들어가면은 애들이 더 짱짱하게 자랍니다. 마사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그왜돌 틈에서 사는 애들이 더막 강하게 나오듯이 얘도 마사가 많이 들어가면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자, 튼튼이 어플 요즘에 이제 한 봉에 2만 원 이제 한 봉도 판매하시고요. 세봉 사시면은 5만 3천 원에 드리잖아요. 그때 한세봉 한번 주문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거 튼튼이 어플 좋다고 댓글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제가 아무리 좋다고 말씀드리면 뭐예요, 그죠? 우리 이웃님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좋은 그런 후기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게 더 정확한 거죠. 아, 이제 이거 줄기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래된 애들은 이렇게 굵은 목대 보는 거, 요런 것도 또한 재미죠. 이거 마른 잎. 아유, 이거는 그냥, 이 이빨이 또 떨어졌슈. 잎이 있어야지 애들이 좀 적일 텐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고. 흙이, 화분이 좀 큼직해서 흙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쪽 흙을 채워주시고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냥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삼각대를 옆으로 놓고 올라니까. 이제 그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흙 들어간 거는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사 얹어서 마감하겠습니다. 마사 토는 오늘도 요럴 때 여기, 아, 중립마사가 있으면 좋은데, 중립마사를 좀 이번에 현성농원 가면 중립마사를 좀 사와야 되겠네. 난 이거 소립마사로 하니까, 화분이 이렇게 좀 크고 이런 애들은 중립마사로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가장자리 다 채워 넣어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에도 여기 이제 빈틈 있으면 이렇게 마사로 다 채워주세요. 마사는 안으로 들어가도 얼마든지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마사를 넣었고, 이제 여기, 굳히기를 또 해야 되죠. 얘도 굳히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사도 속으로 더 들어가요, 지금. 아, 얘네들 분갈이 창고에 저기 화분 꺼내려고 들어갈 때마다, 아우, 쟤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맨날 벼르고만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분갈이 해주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요. 꽃은 이쁘게 봐놓고서 너무 무심했었어, 내가. 미안해다. 이거 잘못을 하도 해갖고, 그냥 꽃들한테도 그냥 맨날 사과하기 바빠요, 저는. 붙이게 해줘서 마사가 들어갔으면, 이제 위에 빈 부분에 조금만 더.
여기 이제 화분하고의 이 마사 이 덮인 요 간격은 한 1cm나 1.5cm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꼼꼼하게 마사를 잘 넣어주세요. 그래도 줄기 뭐 하나 저기 잘못된 거 없이 건강하게는 있었네요. 그 창고에서 시상에. 에이. 아무리 남향이라 그래도 여름에는 해가 잘안 들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한 달에 한번 물어도 먹고 버텨시오. 자, 다 됐네요. 됐어요. 아이고, 잎이 그냥 시원찮네. 이 설화도 이것도 이제 바위치 종류니까 물을 그렇게 썩 많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화잖아요. 초화. 그러니까 물을 뭐썩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얘는 이제 물 주는 그 저기는 보통 수준이에요. 보통 이제 겉흙이 마른다거나 이제 잎이 약간 저기 새따라 해줄 때물 주면 되는데, 이제 우리 님들도 이거를 많이 키우시고 뭐물 많이 이제 물 주게 해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감이 있습니다. 감이 옵니다. 그럴 때잘 맞춰서 물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무근잎 이런 거는 이제 잡아뜯지는 마시고 그냥 가위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얘들 바짝 말르면은 자체가 자연히 떨어지니까. 요 무근 줄기 목대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여기는 잎이 다 떨어져서. 그래갖고 요것도 바위치가 또 특히 더 강한 식물입니다. 우리 집에 그 복반 바위치도 있고 일반 가장 기본적인 그 바위치도 저 옥상 계단에서 사는데, 물을 어쩔 때는 옥상 계단에 있어가지고 물을 말려요. 며칠을 안 올라가면은. 그러면 애들이 시들어가지고 고개를 푹다 숙이고 있다가도 또물 주면은 또 고개를 번쩍 들고 굉장히 강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 설화 역시도 그 이게 바위치 그 종류라서 그래갖고 얘도 그렇게 강한가 봐요. 이런 거는 좀 보기 싫은 거는 이렇게 좀 뜯어주시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잡아뜯지 않아도. 얘는 오래돼갖고 말라가지고. 잎을 이렇게 미운 잎도 이거를 바짝 이렇게 여기 목대에 만드시려면은 이거 이렇게 잡아떼시면은 안 돼요. 지금 여기 이런 게잎한 장씩 다 떨어진 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잎이 밉다 하면은 이걸 완전 잡아떼시지 말고 잎을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말라서 이렇게 줄기에 붙으면서 줄기가 이렇게 목대가 굵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이거를 이렇게 펄은 잎 이거 잡아떼시면은 목대가 이렇게 예쁘게 되지를 않아요. 뭐 들쑥날쑥 막 이렇게 되고, 잘못하면 거기 또 병균이 침투하면은 썩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잎을 떼실 때는 잘라주세요. 줄기를 조금 남겨놓고 한 1cm, 2cm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설화의 꽃말이 참 순종적인 우리나라 말 맞는 말. 순응하는 아내, 아내가 순응을 한대요 남편한테.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원산지는 얘 이름이, 저는 지금 히말라야 바위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부 히말라야 쪽이 원산지도 되고 시베리아도 되고 몽고 그쪽 추운 지방이 얘네가 원산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바위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히말라야 바위치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베리아 바위치, 히말라야 바위치, 또 잎이 요렇게 부채 모양을 해서 이것도 돌부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영상 5도만 돼도 얘는 꽃을 피워요. 그 꽃을 겨울에 겨울 나고 꽃을 제일 먼저 피워주는 애가 그 복수초라고 눈을 뚫고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원산지에서는 그렇게 눈을 뚫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온도 뭐 봄이 돼서 3월 되면 이제 5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얘도 그 우리 뽁뽁이에서 꽃을 그렇게 피워서 나온 거예요. 뽁뽁이 열자마자. 자, 얘네들도 이제 꽃을 예쁘게 피우기는 하지만 일조량이 좋아야지 색이 진해집니다. 뭐 진분홍 설화, 그냥 분홍 설화, 하얀색 설화도 있지만,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충분히 봐야지 애들이, 무슨 꽃이든지 그렇잖아요.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지만 색상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조량이 아무래도 부족하면 색상이 좀 연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봄에 꽃 피우면서 나올 때는 햇볕 충분히 받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물을 좀 줘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이거 토생수 섞은 물, 희석한 물 충분히 줍니다.
지금 이제 분갈이 하면서 보니까 제가 물 줬던 게 그게 들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한번 지금은 이제 분갈이 했으니까 바로 조금 충분히 주고 오늘은 충분히 주고 조금 말렸다가 줘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날마다 물 주면 얘도 과습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물을 너무 썩 좋아하지도 않는 아이니까 차라리 건조한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저 다른 바비츠들 보면은 차라리 그냥 잎이 시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될때 물을 주면은 살아나지 과습보다는 차라리 건조가 나아요. 건조할 땐 표시가 나니까. 자, 요렇게 물이 그래도 아래로 좀 빠져나오게는 줘야 되겠죠? 자, 이 정도면은 물이 아래로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잎에다가 이제 요거 토생수 희석한 물 요거를 요렇게 또잎 샤워를 해줘야죠. 이렇게 잎 뒷면 들고 이렇게. 아유, 여기 뭐가 묻었네, 치즈가. 잎 뒷면에도 해주셔야지 여기에 기공이 있어서 얘네들, 아이고, 이게 돌리지를 못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도 저기 반 그늘에서 한 2, 3일 물이 좀 마를 때까지 요양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자, 히말라야 바위치, 시베리아 바위치, 또 돌부채라고도 한답니다. 바위치 종류, 우리 설화. 요즘에 희소녀생화에서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 기본 포트 사이즈인데 그게 3,000원에 나왔습니다. 찐 분홍색으로 꽃을 피운대요. 꽃은 이제 그 일조량이 좋아야지만 색상이 진해지는 거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얘들도 월동 잘합니다. 화분에 심어서는 그래도 너무 뭐 영하 막 20도 내려가는 그런 데 두시지는 말고요. 살짝 살랑하게 키우셔야지 꽃도 색상 더 예쁘고 더 건강한 아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